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구 곤충아우니 농장 시절에 했던 그곳에 왔는데요. 이곳에는 제가 지금 현재 장수풍뎅이를 사육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 이런 통, 그리고 여기 40이라 써 있죠. 이곳에 제가 유충들을 넣어서 지금 세팅을 해놓은지, 예, 작년에 해놨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여기 이제 번데기방을 짓거나 이제 곤충 아파트, 장수풍뎅이 아파트를 지어서 이 안에 이제 성충이 돼 있을 거거든요. 야, 이런데 구멍도 있고 한 거 봐서는 유충들이 이제 원더링하고 번데기방 지은 것 같아요. 이제 매년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런데 다 파먹었습니다. 나무를. 이거 묻혀있던 거였거든요. 우선 이거를 제가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선은 손으로 조금만 한번 파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에 똥이 섞여 있죠. 이게 바로 장수풍뎅이 똥이거든요. 코코볼이라고 하죠. 딱 이 시즌, 빠르면 5월, 늦으면 한 6월 말쯤에 이제 보통 장수풍뎅이들이 단체 번데기 방을 지어요. 그때쯤에는 이제 자연에서도 대발생을 하는 시기인데, 지금 여기 만져보면은 좀 다 딱딱하거든요. 오, 뚫렸어. 와, 잠깐, 번데기 있는데? 번데기 나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뭐 성충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파면은 처음에 건조한 것 같아도 안에는 다 습해요. 여기 되게 구멍 뚫릴 것 같다. 이거는 저희 촉감입니다. 아, 저희 촉입니다. 어? 어? 왜 없지? 뚫릴 텐데. 어, 여기. 그럴 줄 알았어. 어, 여기. 맞죠. 한번 그냥 부어봐야겠다. 번데기가 좀 돼 있는 듯 해요. 우선은 살살 해야 돼요. 왜냐면은 번데기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다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오, 야, 잠깐만. 형, 잠깐. 자, 여기에 지금 번데기 하나 있는데 우선 뺍시다. 아이고야, 뭐 이렇게 짜리몽땅하냐 얘는. 우선 여기다 모아 봅시다. 데코레이션 잎사귀. 그냥 천천히. 몇 마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통 유충을 이렇게 한 50에서 70리터 되는 곳에다가 한 40마리 정도 넣어놓으면은, 어, 여기 번데기 봐. 아, 얘도 번데기야. 보통 한 70-80% 생존율을 좀 보이거든요. 뭐야, 수컷이야? 아이고야, 귀엽다, 귀여워. 아유, 그래도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이 친구들이 자연에 가면은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왜? 와, 얘는 성충이 돼 있네. 오야, 얘는 수컷만 해. 자, 이 친구는 성충이 돼서 지금 다리가 굉장히 날카롭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둬야 됩니다. 자, 넌 여기 들어가 있어라. 자, 그래서 번데기, 그 다음 성충 한번 해볼게요. 40마리 중에 몇 마리 나올지. 와, 번데기다. 조금만 하다가 한 번에 다 부어버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살짝 잡아 당기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황 색깔이잖아요. 몸이 겉에가 살짝 굳어서 그런 거지, 딱 봤을 때 용화하지 별로 안 된 친구,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갓 된 친구들은 몸이 말랑말랑해요. 그럴 때는 잡아당기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어우, 다 수컷들만 나와. 오, 예. 여기 나무가 있었구만. 와, 뭐야. 너무 귀여워요. 이거 뭐야. 아,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릴 게 뭐 있냐면, 똑같은 장수풍뎅이 암컷인데 크기가 다르잖아요. 얘네들이 자연 속에서, 그리고 뭘 먹었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애벌레 때 크면 클수록 성충이 크고, 성충은 더 이상 성장 안 해요. 가끔 좀 민망하지만은 이제 3cm짜리 사슴벌레를 입양해 가셨다가 지금 현재 8cm 됐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성장 안 해요. 기분 탓입니다. 갑충류들은 성장 안 합니다. 우선은, 오, 많이 나오네. 그리고 이 친구는, 오, 아, 죽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꽁지를 움직였는데 안 움직이죠?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검게 된 아이들은 아쉽지만 죽은 것 같아요. 부으면은 다치는 애들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천천히 할게요. 이야. 야, 잠깐 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 장수풍뎅이는 합사 사육을 해도 되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어휴, 좋아요, 이렇게 나와요. 가끔 이렇게 균 같은 거에 감염돼서 죽은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얘는 죽은 게 아니라 털기 잘한 거. 그냥 이렇게 툭툭 쳐주라. 이렇게, 어, 그렇게,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면은 좋아 이렇게 하면은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바로 나오거든요. 생각 외로 많이는 안 나오네요. 40개체를 넣었는데 현재 한 10마리는 나왔어. 와 여기에 드디어 장수의 수컷 성체가 나왔습니다. 뽑아볼게요. 야 이게 보이시죠? 이게 구멍이 여기 따다다닥 있는 게 진짜 딱 아파트. 아이고야 쪼꼬미다 쪼꼬미. 이것도 후배들 주러 가야 되나. 아,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가자니 참 애매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작아도 자연 속에서는 장수말벌이나 이런 친구도 있죠.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강한 잡식류인데. 야 도망간다. 검거 완료. 아이고 미니미야. 톱밥이 좀 안 좋았나 봐요. 환경이 좀 안 좋았나? 그래도 성충 나이스. 여러분들 이거 좀 약간 재밌지 않나요? 저 매년 하거든요. 매년 5월에서 6월 달에 하는데 저 이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곤충을 사육하면서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옆에가 이제 논밭이에요. 이거 뭐 키우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추도 기르고 옥수수도 기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장수랭이 똥 있잖아요. 아까 코코볼이라고 했던 게 이제 농업 비료로 굉장히 영양가가 굉장히 좋아요. 땅도 약간 비옥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비옥하게 한다는 게 약간 영양가를 좀 올린다는 뜻입니다. 야 여기 구멍 엄청 많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와 번데기 나온다. 오 야 뭐야 유충 나왔어. 가끔 이렇게 조금 갑툭튀로 조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좀 늦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전용 상태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온 거라서 좀 애매모호하네요. 이 친구는 톱밥에 넣어줘야 돼요. 그냥 바로 즉석으로. 아이고 지금도 작은데 번데기 밥 또 지으려면 더 작아지겠다. 그래도 뭐 하나하나 다 잘 챙겨줘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장수댕이도 식용으로 많이 쓰는데 잡내가 너무 심해서 좀 많이 먹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들 식용곤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제 그냥 다 부어보죠. 이 정도면은 자 다 부었습니다. 과연 아 이 친구는 용화부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깨졌는데 깨지면서 잘 돼야 되는데 수컷인데 탈피껍질을 못 벗어서 지금 웅크려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어요. 이야 이 색깔이 정말 이뻐요. 처음에 태어나면 이제 겉날개가 하얀 색깔이고 점점 시간 지나면서 이제 밤색하고 이제 검갈색 하면서 점점 색깔이 변하거든요. 이 색깔 때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오각장수풍뎅이가 오각불장수풍뎅이가 이런 등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근데 몸이 아직 말랑거려서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와우 아직 뒷북 해벌레가 좀 몇 마리 있는데 아이고야 이런 애들 우선 여기다 넣어놓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현재 그래도 마리수로 봤을 때는 40마리 누운 것 치고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더 넓히고 더 적게 넣었어야 되나봐요. 전에는 진짜 크게 나왔었는데 많이 넣었어도. 자 그리고 이거는 채집한 사슴벌레 유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번데기 방을 짓고 이제 성충이 된 것 같아서 한번 부어볼게요. 채집한 유충인데 뭐가 나올지. 우와 나왔다. 짜잔 바로 톱사슴벌레인데 약간 중형급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번데기 방, 이게 번데기 껍질도 여기 바로 있네요. 톱사슴벌레가 좀 대형급이 되면 턱이 더 휘어서 엄청 멋있죠. 나중에 곤충어문이 문의 주시면은 대형급이 많아요. 자 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데기 방 이제 장풍댕이 이제 아파트를 한번 제가 부셔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꺼내봤는데 오늘은 좀 대형급이 아니라 다들 쪼꼬미들 나와줘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 굉장히 귀여운 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갑축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은 사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육이 쉽기 때문에 이제 봄이나 이제 초여름 이 시즌에 보통 이런 재미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되면 보통 지인들에게도 많이 나눔을 하고 재미 요소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올해 한번 사육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지 제가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번데기 방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곤충 영상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아 이거는 전에 한번 사용했던 인공 번데기 방인데 이렇게 다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